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우리 여름이가 강아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몇 마리인지 모르겠고요. 여름 도베르만 803 여름이가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대형견이라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가지고 가임 기간을 두 번이나 건너뛰게 했는데 이번에는 떠돌이 개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어쩔 수 없이 2년 만에 803 보수와 합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두 달 만에 이렇게 예쁜 강아지들이 6마리나 나왔네요.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구들장입니다. 803 조경과구들장 농막을 지키는 수호신 도베르만 여름이와 보수가 합방을 했는데요. 2022년 3월 15일날 드디어 여름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6마리나 나왔습니다. 자, 배가 고파도 모이다. 예, 좋네요. 아우 귀엽다. 배가 고파도 모이라. 자, 니도 배시다 좀 줘야지. 니도 배부른 모양이 안 먹네. 야는 배부른 모양이다. 아니 먹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저 꼭다리가 그거 아니겠지? 나도 다 이게 잘 나가네. 두 마리인겨. 그 유튜브 보면 아이 그래. 좋네. 자, 새끼는 다 귀여워요. 강아지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아, 역시 기다려. 대형견의 혈통이라 좀 기다려.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예,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아, 너무 전화를 많이 받아갖고요. 도베르만 무료 분양하냐고 전화를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달 보름쯤 후에 강아지 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은 5월 15일경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일까지 한 2, 3회에 걸쳐가지고 도메르망 강아지 크는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기본 접종하고 장염 예방주사는 접종 후에 그 분양 예정이고요. 여름이가 나이가 4살이라 젖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분유를 준비했습니다. 뭐 초유는 먹여야 되겠지만 이 4살인데다가 이게 이 젖이 위에는 많이 붙었어요. 밑에 것만 성하고 무탈하게 모두 성장해가 좋은 주인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별거 없이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주인을 만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름이 새끼 낳는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